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찬학트입니다. 아, 원래 오늘은 인터뷰 영상이 하편이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마침 이제 광복절이기도 하고, 저도 요즘 휴식이 좀 필요했던 터라, 오늘은 가볍게 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좀 담아보고, 오늘 또 운동하는 거를 좀 찍어볼 건데, 운동 영상은 아니고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요즘에 또 헬스장을 가고 싶어도 또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결혼도 하고 나가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헬스장을 끊고 막 이럴 여유도 사실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쉬는 날 맞이해서 산스장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은평구에 산스장이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날씨 보면은 이제 비가 막 올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얼른 가서 한 1시간 정도만 운동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계속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했거든요. 요즘 운동에 다시 좀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몸 관리를 위해서. 지금 날씨 보면은 엄청나죠. 아무튼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따릉이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돼요. 제가 간만에 렌즈도 꼈어요. 자전거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녹번역 가는 길인데, 이제 조금 더 가서 자전거 반납하고 이제 등산을 해야 돼요. 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빨리 갔다 와보려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자전거 반납 장소여서 이제 반납하고 물 하나 사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와, 진짜 후덥지근해서 미쳐버릴 것 같네요. 좋다, 아파트. 와. 아, 나도 아파트 설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 이런 아파트에 살아보나. 에휴, 이런 아파트에 살아볼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쯤? 평생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런 아파트를 설계하고 준공하는데 목표를 둬야겠다. 와, 편의점 너무 시원해서 좀 재정비 좀 하고 가야겠다. 와, 진짜 시원해. 와, 벌써 급경사야, 급경사. 와, 짐도 많은데. 아, 와, 이 영상으로는 경사가 잘 안 느껴지겠지? 미쳤다. 그동안 먹은 대가라고 생각합시다. 가봅시다. 그냥 갔다만 와도 성공이다. 이건 갔다만 와도 잘한 거다, 솔직히. 그죠? 와, 이런 곳이 있어. 자주 와야겠다 했는데 자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와, 여기 아파트 살긴 진짜 좋겠다. 옆에 산도 있고. 광복절 날 또 안 쉬고. 근데 어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제 한남동에, 한남동인가? 용산에 그 해방촌 쪽에 컴포트 서울이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여러분. 아, 여기군요. 여긴 주차가 불가한 지역이어서. 이따 찍겠습니다. 우와, 들어오자마자 공기도 좋고, 와, 너무 좋다. 바닥도 푹신푹신해요. 길도 되게 잘 돼 있고. 아, 은평이다. 어우, 벌레가 많긴 하다. 이것만 봐선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와, 엄청 잘 돼 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등산만 하러 와도 운동이 엄청 되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비도 오고 그래서 밖에서 걷고 뛰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 날 잡고 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푹 쉬었기 때문에 아쉽진 않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좀 걷다가 다시 찍을게요.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은평정을 향해서 가면 된대요. 아, 저쪽이 완만해 보여서 좋아 보였는데. 땀 흘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 땀 닦은 건데 그냥 줄줄줄 흘러. 살 빠진다 생각하자. 야, 진짜 너무 힘들어. 와, 미쳤다. 이거 영상에 숨소리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 와, 벌레만 아니면 들어 누워서 좀 쉬고 싶다. 공기도 좋고. 진짜 공기 좋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길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오진 않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저도 등산 경험이 없는 초짜입니다. 몇 달
몇 달이 아니구나. 두 달 전에 이제 회사 이제 창립 기념일 행사 때문에 등산을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가야지 했는데 두 달 만에 처음 동네 산을 왔습니다. 좀 다시 걷겠습니다. 은평정 170m 이미 엄청 높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와, 근데 저 뭐야? 와, 이 가방끈을 이 양쪽 가방끈 요거를 잡고 양손 쭉 당기고 앞으로 좀 수그리고 가면 좀 힘이 지지가 돼서 그런지 잘 올라가지네요. 전 원래 땀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너무 습해. 와, 멋있다. 여기서 팔굽혀펴기 하라는 건가? 와, 말도 안 되지. 오, 내리막길. 아, 또 오르막길. 와, 미쳤다. 이 신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뉴발란스 신발인데 이거 작년 겨울에 샀는데 이 등산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 그냥 트레킹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달리기 할 때도 좋고. 아, 근데 오히려 처음에 급경사 구간이 진짜 미쳤었고 이쪽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제 숨이 좀 적응이 된 건지 호흡이. 또 갈림길 은평정. 와, 이게 마지막이길. 가자. 과연 뭐가 나올까. 은평정이다. 정자가 보여. 다 왔다. 정상이다. 고작 1.4km 걸었던 해발고도 1.85m 아니 185m 올라가보자. 와, 우와, 야, 와, 와, 미쳤다. 와, 와,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와. 너무 좋다. 야, 아, 바람도 너무 시원해. 마음이 많이 겨. 나밖에 없어, 나밖에. 우와, 힐링이다, 힐링. 너무 시원하고, 잠시 가방 좀 풀고, 음료수 한잔 해야겠다. 살은 많이 쪘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근력 운동을 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옷 입고 보면은, 아, 옷 벗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돼지예요. 건강한 돼지가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말린 상태에서 배만 나왔으면은 승리보러 갔다 왔을 텐데, 그냥 막 전신이 그냥 두꺼워져가지고 열심히 관리해보려고. 그냥 건강해 보이게. 저기 NC백화점 있는 데가 불광역 쪽이고, 그리고 저기 지금 펜스 쳐져 있는 데가 이제 대주 1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주 2구역, 대주 2구역인가 그렇고. 예. 아, 저 안에가 저렇게 풀이 우거져 있구나. 철거는 다 했는데. 아, 시원하다. 어디로 가야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발각정 지나서 이쪽에 오면 도착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많이 보이네. 와, 오, 대박. 우와. 우와. 아,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뭔가 텃세를 심하게 부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고프로를 이제 들고 걸어서 등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없는 쪽을 찍기도 했고. 근데 찍는 건 좋은데 유튜브 같은데 올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내가 찍는 거요? 어, 여기 네,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신기해가지고. 찍는 건 좋은데, 네, 유튜브 같은데 올리지 마. 보고 막 뭐 안양에서 여기까지 막 올라오니까 네, 지구가 감당을 못해. 그 이유인즉슨 유명해지면 뭐 안양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구가 쉽게 망가지고 뭐 그런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장소는 좋은데 기분을 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한 번만 해보고 그냥 왔습니다. 한 분이 너무 이제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주변에 다른 분이 부드럽게 이제 아이 그냥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올리셔도 되는데 안 좋다고 올려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와봐도 안 좋으니까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치면 되더라고.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곤란해. 아, 모르겠어요. 그냥 장소는 진짜 좋고 좋은 경험인데 빈정이 상해서 오늘은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에휴. 야,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백년사 절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내리막길이길래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 산세장에 대한 기억은 좀 안 좋은 기억이 됐지만 그래도 오늘 산에 와서 힐링을 많이 하고 갑니다. 운동도 되고 이 등산한 거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운동이었어가지고 좋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없었더라도 누군가한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좋은 의도로 뭐 저한테 얘기했을 거니까 사실 뭐 돌아보면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례했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까 팔각정에서 아니 은평정에서 너무너무 힐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내려가겠습니다. 그 도심 속의 산이라서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벌써 이제 큰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백년사 절인가 보네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아, 아까 은평정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요. 이리로 가야겠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이제 처음 자전거 타던 곳에 도착을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피곤하다.